안녕하십니까. 개찍기 전문님의 채널 월간 개찍기 정필승입니다. 오늘은 장비를 동시에 세 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특정 장비에 대한 기능 설명이 아니라 그 특정 업종에 필요한 법정 등록 장비를 좀 동시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장비는 토양정화업이라는 업종을 등록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법정 등록 장비들을 모두 준비를 해왔어요. 토양정화업이라는 건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가지고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라는 법령이고, 이 자세한 거는 뭐 이제 법령 고시 사이트 가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장비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저희가 이거 제대로 내용 정리해놓은 블로그 포스팅을 링크에 남길게요. 시료 채취기, 그러니까 토양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그 시료를 채취하는 기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스 측정기, 수질 측정기, 수위 측정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그 장비 하나하나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등록 장비. 먼저 시료 채취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법령을 상세하게 읽어보면은 이제 모종삽이나 사람이 직접 이걸 파가지고 하는 장비는 쓸 수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공기 같이 6m 정도는 뚫어가지고 지하 깊숙한 시료를 꺼낼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개측기 측정 업체에서 이런 장비를 판매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딱 봐도 물건이 비싸 보이지 않습니까? 장비니까 뭐 억대는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거는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직접 구매가 아니라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해도 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임대는 알아서 찾아주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자, 가스 측정기입니다. 저희 요 옆에 카드도 하나 띄워주세요.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소개한 적 있는 가스타이거 2000이라는 모델인데, 가장 중요한 게 측정 범위입니다. 자,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를 만 ppm, 산소, 그 다음에 CO2와 메탄을 측정을 해야 된다고 법령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그 메탄을 측정하는 센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반 밀폐 공간에서의 안전 용도로 사용하는 메탄 센서는 대부분 촉매 연소식으로 돼가지고 0에서 5%까지밖에 메탄을 측정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양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고, 요 메탄이 100%까지 되는 센서가 들어가 있는 장비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 당연히 저희가 들고 나온 요 가스타이거 2000이라는 모델은 산소, VOC, CO2, 메탄이 동시에 측정이 되고 그 법령에 나와 있는 수치도 완벽하게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측정기의 그 사양을 잘 확인하시고 이거를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장비 가스타이거 2000 추천드리고요. 물론 가스타이거 2000 말고도 이 센서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제품이 있을 텐데, 요게 PID 센서, 전기화학식 센서, 자외선 센서, NDIR 센서, NDIR 센서 이렇게 동시에 꼽히는 장비는 찾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 가스타이거 제품은 이 모든 게 이 작은 사이즈로 동시 장착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현장용 수질 측정기입니다. 요것도 사양을 보시면은 pH, 그러니까 이제 산가랑 ORP, 전도도, 온도를 다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장비라고 했어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 드리는 제품은 루트론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YK2500WA 잼버입니다. 이렇게 핸드캐리어 사이즈가 무리 없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프로브를 꼽냐에 따라서 다른 저기 있는 항목들을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예요. 요것도 한번 센서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배터리 부분이 드라이버로 풀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풀 때마다 볼트 잃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항상 불안해요.
AA 건든지 4개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새 거니까 굳이 까지 않고 제가 따로 준비한 건전지를 넣어서 구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전지를 넣고, 어차피 건전지 빼야 되니까 볼트는 다시 안 잡을게요. 전원을 키면 이렇게 초록색 화면이 디스플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센서를 꼽냐에 따라서 다른 항목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옵션으로 주문한 센서들 볼게요. 자, 요게 이제 ORP 센서네요. 이 남성분들이라면 다들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프로브 모양이랑 이 끝단의 모양이랑 맞춰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꽂고 돌리면은 자, 이제 ORP 센서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온도 센서 같네요. 독특하게 예전에 지금은 없어져요. 3.5 이어폰 단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윗면에 꽂으면은 온도가 측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pH 센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센서 전극 보호를 위해서 전액에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요거는 애석하게도 ORP 센서랑 단자가 같아서 동시에 측정은 어려우시고 빼가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춰가지고 돌려서 꽂으면은 바로 pH 측정 모드로 바뀌고요. 감사합니다. 전도도 센서입니다. 앞에 이제 센서 부분은 고무 킵으로 보호가 되어져 있고 이거를 또 모양에 맞는 단자에다가 꽂으면은 전도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사용하게 되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 포트가 되겠네요. 이렇게 환경에 맞춰가지고 원하는 거를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멀티 수질 측정기입니다. 당연히 법정 기준에 맞는 센서들을 모두 옵셔널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걸 동시에 구매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그 대충대충 넘어가는 부분들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또 블로그 포스팅에 남겨놨으니까 그걸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지하수위 측정기입니다. 법령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두 가지예요. 프로브 직경이 20mm 이하, 얇은 거, 그 다음에 10m 이상 측정이 가능한 거,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만 충족을 하면 됩니다. 지금 제 하자에 있는 건 WL50이라는 제품인데, 저게 재고가 없어가지고 상위 모델을 준비를 했어요. 자. 일본 그 야마하에서 나온 브랜드인데 정말로 직관적이고 성능이 확실한 지하수위 측정기입니다. 요 꽂혀있는 센서를 뽑아가지고 보르레로 돌돌돌돌 감거나 내려가지고 수위를 지하수위를 측정하시면 되고 여기 이렇게 얼마나 내려왔는지 미터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재밌어 보이니까 한번 테스트를 직접 하려고 물을 좀 따라왔어요. 자, 전원을 키려면은 이것도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드라이버 타입이네요. 이거는 제가 살짝 풀어서 열면은 AA 건전지 두 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전원을 자, 요 테스트로 돌리면은 이게 소리가 찡 하고 나면서 이게 정상적인 상태인지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온쪽으로 돌리면 파워 쪽에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자, 요거는 총 이제 모델명처럼 50까지 측정을 할 수 있는 제품이고, 수익의 직경도 지금 10.1mm로 법정 기준에 딱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하기가 엄청 쉬워요. 지금 바닥에 종이컵 엔드넷 보이나요? 잠깐 내려주시겠어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살살 내려서 오 물에 닿으면 소리가 나죠? 그러면은 지금 거리가 80cm 올리면은 안 나고 물에 닿으면 소리가 나고, 그럼 아 여기 80cm까지 내려왔구나. 이렇게 지하 수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토양정화업이라는 업종을 등록하기 위한, 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적금 등록 장비를 안내해 드렸고, 거기에 맞는 장비, 가스 측정기, 그 다음에 휴대용 멀티 수위계 수질 측정기, 그 다음에 규격에 맞는 지하수위계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제품의 상세한 스펙들은 각각에 맞는 이제 설명을 담은 블로그 포스팅을 올려드릴 거고요. 자, 이제 법정 등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은 합리적인 제품에 합리적인 가격에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